이들의 강추위가 계속되고 있는 이때 시선을 확 사로잡은 이들이 있었으니 어? 이 어둠스러운 왜 반반? 혹시 외계에서 오셨어요? 네, 저희는 인내력을 기르기 위해서 모인 인내력 전용 비장한 발걸음으로 이들이 향한 곳은 아니 지옥의 음식이라고요? 아니 근데 드러낸 반납 불짜장면 매운맛의 결정체 베트남 고추로 만든 그야말로 햇짜장면인데요. 맛있어 보이면 사랑에는 우리 손님들한테 권하지는 않아요. 오늘의 목표는 이 화끈한 불짜장을 면부터 국물까지 싹 비우는 것. 극한의 매운맛을 참으며 인내력을 단련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랑하겠다. 과거에 이제 사회생활을 좀 이제 겪으면서 그 많이 힘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제 그런 중요성을 좀 깨달은 후로부터는 이제 사소한 뭐 그런 안 좋은 일에도 이렇게 막 인내를 하게 되고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고 드디어 열의 아홉은 네. 도전을 포기한다는 풀짜장 등장. 과연 인내심의 한계는 어디인가? 용사들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공격 들어가는데요. 겨울 한파도 막을 수 없는 불짜장의 화끈한 맛. 아이고 그만하라고 얼굴에 빨간 신호등 떴잖아요. 괜찮아요? 목이 울어요. 아직은 괜찮아요. 참아합니다. 믿기지 않는 상황이거든. 불짜장 따위 질 수 없다. 결국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 오늘 이 기른 인내력으로 당분간은 꿋꿋이 참고 잘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도전과 승리의 기분을 잊지 말라고 인내력을 인정하는 이 수준까지 진급이 됩니다. 여기서 끝이라고 생각하면 오산. 인내력을 단련하는 방법은 무궁무진합니다. 물에 묻힌 빨래집게를 한 번에 떼어내도 참고. 한겨울 얼음 속에서 맨발로 서서 또 참고. 과정은 세지만 인내의 열매는 달죠. 사소한 도전으로 비춰질지 모르지만 이들에겐 자신감을 얻어가는 대단한 도전입니다. 지금은 그래도 좀 정신이 좀 혼미한데 네, 그래도 정말 이제 더없이 행복합니다. 네, 이걸로써 10분은 해야죠. 이 영원한 어떠한 역경도 다 딛고 일어날 것 같아요. 새해 맞이해서 모든 일들 다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14년 나를 이기자!